kiss for you. 어 이제 용병 주막에 한번 올려볼까요? 아이템 없는 거. 요 도끼건. 자 용병 칸 한번 주막에 올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무덤 신규 던전까지 한번 탐방해볼게요. 아 업 버튼 지금 985개 딱 15분만 더 눌러주시면은 네, 딱 1000개네요. 한 번씩 부탁드리. 개편 아 아이템 템으로 이렇게 바뀌었네. 아 현명해. 예전에는 아이템 탭하고 아이템 탭 이것만 있었죠. 좌측에 있는 거. 어. 검색창도 조금 작아진 느낌이 있어요. 그죠? 어,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용병 탭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뇌물품 검색 이거 아니고 이건 똑같고요. 이거 용병 어디다 올리죠? 저 아이템 올리는 저 경매인한테 또 중개인한테 똑같이 올리나요? 땡겨리 방송 볼 때마다 추천 개수가 한 개인 것이 아쉬워. 고맙습니다. 어, 저런 멘트들 너무 좋아. 아 칭찬한다고? 아 이것도 이렇게 바뀌었네요. 중개인이 원래 아이템만 아이템 탭만 있었잖아요. 노예 시장이라고? 아, 나 노예 시장 씨. 빵 터졌네. 아, 돌겠네. 아, 용병 탭도 이렇게. 아, 돌겠네. 용병 탭도 생겼어요. 자, 여기에서. 아, 그만 웃겨, 이제. 아, 컨텐츠 하기. 아, 씨. 아. 자, 여러분, 여기다가 용병 어떻게 올리는 거죠? 여기 어, 드래그 아니고요. 여기 이거 용병 선택 버튼 누르면 아 저작거리에다가 용병 올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도끼건 누르고요. 경험치랑 레벨이랑 힘이랑 생명력이 다 나오네. 보너스 스탯도 나오고요. 백종 수치 나오고 민첩성 아 이제 다 나온다 다 나와. 총 가격 171렙짜리가 주작 서버에 얼마하지? 한 1000만 할라나? 1000만 안 하죠? 당연히 안 하겠죠. 욕먹을 뻔했다. 500만 어 500만 등록비는 없습니다. 판매 물품 등록 판매 용병 등록 이걸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차피 용병 시스템 만드실 거면 등록정보 수정 아 이렇게 바뀌면 이거 등록정보 수정 누르면 이게 리셋 버튼이고요. 한번 이번에 올려볼게요. 노템으로만 가능하다고? 어 노템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지금 노템이라서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500만 사람이 물건이니? 그 아래 그리고 빨간색으로 경고 문구 나와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유찰 및 등록 취소한 물품의 등록비는 반환 뭐 똑같네요. 용병을 등록하였습니다. 빰빠빠빰. 지금 현재는 한 마리밖에 아니 한 명밖에 등록이 안되고요. 아마 테스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사가지 마세요. 사가지 마세요. 사지마 사지마 사가지마 확인달라 그래. 사지 마세요. 자, 사가지 마. 왜 그래? 아, 나 여기서 이거 검색해서 확인해 보려고 그런다니까. 내 거? 사지 마세요. 노예라서 사갔다고? 사가신 분 개이득 본 거라고. 아, 그럼 가격을 개 높여서 올려줄게. 그래서 그런 거야? 아, 사가신 분 개이득 본 거야 이거? 말을 하지. 뭐 50억 올려야지. 5천만 원, 5억, 50억. 아이, 님. 5억만 올릴까? 5억만? 250만 판매 5억! 5억 올렸어요. 어 내용병 어 올라왔다. 사술사 땡겨 바보냐 판매자 이렇게 올라오네요. 여기 보이는 건 지금 레벨하고요 힘, 민첩성, 생명력, 지력 이렇게 올라오는데 경험치는 어떻게 보죠? 에이 헤맨? 경험치? 경험치 어디서 봐? 어? 경험치? 이거 경험치 어디 나와요? 뭐지? 방금 경험치까지 나와있었잖아. 어디서 보는 거지? 뭐야? 경험치를 깠는지 안 깠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100종도 안 보인다. 그러게요. 뭐야? 선택 물품 구매 한번 눌러볼까? 1억이라고? 선택 물품 구매 고급 주술사
전장의 잔액, 아, 이거 안 되는군요. 저 누른다고 해서 뭐, 그거 보이는 게 아닌데. 더블 클릭해보라고. 더블 클릭이 안 됩니다. 재물품 말고 다른 분 거 눌러도 안 돼요. 더블 클릭 안 되고요. 원래 설명해 놨어야 된다고. 지금 이거 패치가 덜 된 거죠? 현재. 쉬프트도 안 되냐고? 어, 쉬프트 키 안 먹혀요. 우클릭? 우클릭 안 되고요. 또 다른 거. 도령님 반갑습니다. 도령님 오랜만이네요. 안 먹힌다 아무것도? 쉬프트 안 되고. 쉬프트 우클릭? 안 돼. AK 진짜 씨. 유저들이 하다하다가 쉬프트 우클릭, ESC 우클릭 막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 지금 컨텐츠 패치해놓고 알아맞혀봐도 뭐야 이게. 그래도 뭐 광목차장 지금 패치해주셨으니까 꾸준히 아, 이거 좀 고쳐주세요 빨리. 구매 눌러야 나온다고요? 구매 누르면 나온다고? 나 돈이 없어가지고. 아씨 그럼 이거 돈 또 써야 돼요? 아 돈 아까운데. 테스업 돈도 돈 벌기 힘들단 말이야. Alt F4 누려야 돼. 바본 줄 아나. 스탯은 나와있는데요. 경험치가 안 나와있어요. 그럼 돈 맡기고 나서 한번 볼게요. 설명에 나온다고요? 설명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구매 누르면 그때부터 설명에 나온다고요? 아 설명에 원래 나오는데 패치가 덜 된거죠? 아니 뭘 믿고 이걸 구매 버튼을 갑자기 덥석 눌러. 말이 안되지. 지금 180렙짜리니까 무슨 경험치는 안 봐도 되겠지만 200렙짜리는 무조건 봐야죠. 경험치 깠는지 안 깠는지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이거 뱅골려도 지금 경험치 안 나오잖아. 고급 주술사 선택물품 구매. 이거 확실한 거지. 이거 구매되는 게 아니고 여기 설명이 또 나오는 거죠. 이거 나 사지면 안 돼. 나 이거 테스업에 돈이 없단 말이에요. 나 매니저한테 개욕 먹어 진짜. 사볼게요. 여러분도 믿고. 아 나오네요. 근데 경험치가 어? 21,998은 뭐야? 뭐지? 뭔 소리야 이게? 얘를 깠을 리가 없는데? 경험치가 이상한 것 같아. 중간에 잘린 것 같죠? 아 아닌데 중간에 잘린 것도 아닌데. 180렙이면 원래 경험치가 3억 8천만. 아 이거 테스업이지 참. 테스업이라 그런 건가? 테스업 경험치라고 해도 21,998은 아니지. 무슨 사슴 잡고 레버팬니? 숫자 잘려서 나오는 거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5분의 1이거든요? 본섭에서 만렙이 300억이면 테스업에서 60억밖에 안 돼. 무조건 5분의 1이야. 근데 본섭에 180렙짜리 용병 경험치가 3억 8,400만이야. 5분의 1 해봐. 나누기 4... 아 너무 수학이 어려운 수학이다. 나누기 4... 5... 3억 8천 나누기 5... 모르겠다. 한번 계산해봐. 5분의 1이라니까. 아 나 문과라서 이런 어려운 수학 잘 못해요. 6천만이에요. 6535 6530 30이지. 6530 6 아닌데 75 7600만? 아 7600만 7600만이 맞는 얘긴데 경험치가 잘못 올라왔네. 5분의 1이야. 5분의 1 다른 거 한번 보라고요? 다른 거 보고 싶은데 올라온 용병이 없어요. 이거 왠지 아이디 의심스러운데. 이분 아이디 뱅골려 파시는 분 운영자 다시 15거든요 의심스러운데. 이거 뱅골려 사면 갑자기 운영자 튀어나오시나? 본인 거 올려보라고요. 근데 제가 못 사잖아요. 광목 만들러 왔지만 만들어야 될 말아야 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테사 180 경험치가 2억 1000만이에요? 왜 2억 1000만이지? 일괄적이지가 않나요? 테사 180 경험치가 2억 1000만이에요. 자 여러분들 몽골로 가보겠습니다. 몽골 신규 지원 몽골로 어떻게 가죠? 일단은 탐방을 해봅시다. 용병 회수해보자고? 알았어. 12탄이님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들 아직도 한 1700분가량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꼭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뭐 많아졌다? 얘도 경험치 이렇게 나오네. 희한하네. 이거 아까 제 거 사가신 분 같은데요. 이거 내가 갖고 있던 도끼관 아니야, 이거? 레벨 177짜리? 그건데. 똑같은데, 이거 왠지. 희한하네. 기분 탓인가. 아무튼. 뇌물품 검색. 등록 취소. 용병 등록 취소. 아, 똑같네. 이건 아이템 취소할 때랑 같습니다. 기분 탓인가. 노예시장에 재등록됐다고요? 아 근데 이것까지는 예측을 못했거든요? 확실히 용병이 6위전에 등록되니까 노예시장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어 우리도. 아 뭐야 잠깐만, 사술사 어디로 봤지? 아 맞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사술사 어디로 갔냐고? 야 이거 용병창에 안 들어오네? 아, 나 그냥 쓱 갈라 그랬거든 지금. 사술사가 없어졌어. 창고 관리. 아 용병 여기 있네요. 사술사 172레벨을 용병창으로 호출합니다. 5명까지밖에 안 되네요. 지금 한 명만 열어놨고요. 추후에 지금 5칸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5명까지는 가능하게끔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테스업이라서 거상 개발진들이 개발진분들이 그냥 한 명만 등록되게끔 해놓은 것 같고요. 본섭 적용될 때 아마 5명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밖에 안 되면 너무 좀 그렇죠. 응? 캐시템 각이라고 이거? 에이씨 뭔 소리야. 설마. 에이 말 안 돼. 이거를 캐시템으로? 아니야. 자 이제 몽골로 가봅시다. 캐시.